PBA 스타디움입니다. 김가영과 사카야코가 팀을 이뤘습니다. 홍지은, 한슬기를 상대합니다. 이 사카야코가 지난 SY LPBA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하면서 김가영, 사카야코의 팀이 굉장히 좀 강인하게 느껴지네요. 자, 한진 선수의 초구 공략. 밀고 들어갔죠. 이거 너무 이게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저는 여태 여러 가지 이런 행운의 득점을 봤지만 네. 지금 행운의 득점은 처음 봤습니다. 이게 지금 3쿠션으로 여기서 맞은... 또 원뱅크의 형태로 또 이렇게 넣어치기 형태가 되면서 네. 본인도 당황했어요. 예. 자, 그리고 또 옆 돌리기. 회전력 살아 있습니다. 네, 좋아 보이죠. 자, 연속 득점 기록하는 한지은. 예, 사실 경험이 좀 없는 선수들은 이렇게 좀 얼토당토하는 행운의 득점이 생기면 네. 다음 이닝에 지장이 있습니다. 다음 큐에서 조금 뭔가 미안한 감정도 있고 좀 부끄러운 감정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한지은 선수는 바로 또 집중해서 멋지게 또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얼음공주라고 그랬나요? 그렇죠, 얼음공주. 굉장히 얼음공주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이것까지 연결했더라면 네, 정말 얼음공주가 될 뻔한 거겠죠. 자, 짧은 각 출발이었고 물론 맞으면 득점이 이렇게 편하게 될 수 있는 위치긴 했지만 탄력감을 네. 조금 더 실어줬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네네. 자, 김가영. 자, 밀고 들어가는데 득점이 안 됐습니다. 조금 두껍게 맞으면서 밀렸습니다. 위치상 조금 길어 보이긴 했었는데 각도가 잘 형성됐지만 네. 두껍게 맞으면서 밀렸네요. 그러네요.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이 되지 않았고요. 자, 한슬기 선수가 이제 팀 내 승률이 상당히 높은 선수인데요. 네, 좋습니다. 침착하게 원뱅크 득점을 하면서 침착한 시작을 알렸네요. 그렇습니다. 복식만 나와서 단식은 출전하지 않고 복식만 나와서 11승 7패 61.1%의 승률을 자랑하는 한슬기 선수. 이게 같은 한시성을 가진 한슬기와 지금 한지은 이 두 선수가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 보죠. 좋습니다. 첫 이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침착하게 득점을 이렇게 잘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승률 1위인 이유가 또 있네요. 이런 걸 보면. 그렇죠. 네, 팀 내 승률 1위입니다. 2위가 박인수, 3위가 이우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해석은 보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2라운드에서 조금 짧았죠? 그렇습니다. 2라운드에서 1위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잘 돼가고 있는 거죠. 좋은 팀은 사실 팀의 에이스가 좀 부진할 때는 또 다른 선수들이 그걸 메워주고 그러면서 누가 부진한지 좀 바깥으로 표가 안 나야 돼요. 그렇죠. 그쵸? 이렇게 경기 이 결과로서 또 보여주는 팀이 진정한 강한 팀이죠. 네. 자, 사카야 아야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옆돌리기를 치기에는 각도가 조금 그쵸? 코너를 파고 뛰기가 좀 만만치 않아 부담이 돼서 아예 길게 비껴치기를 쳤습니다. 네.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껴치기를 짧게 치기도 조금 부담됐고 옆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전량을 굉장히 많이 억제시키면서 아예 길게 3쿠션의 형태로 비껴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자, 한지연 선수. 더블 쿠션인가요? 장장 다 들어오는 네. 건가요? 어? 와. 아, 됐죠? 네, 네. 득점이 됐다고. 그렇습니다. 심판의 콜사인이 떨어졌는데. 한지연 선수를 멀리서 보면서 이게 약간 득점인가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원, 네. 투. 네, 득점이 네. 됐죠? 정확하게. 리플레이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래쪽은 내리나요? 비켜치인가요? 옆돌리기를 네. 살짝 끌어서, 어, 굉장합니다. 네, 좋네요. 네. 오, 그림이 좋은데요. 7대 0으로 앞서가는 한지은, 한슬기, SOE 파자를 세트스코 1대 0으로 현재 앞서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한지은 선수가 큐를 살짝 넣었다 빼는 형태의 제스처. 조금 끌리기도 해야 되고 밀림도 조금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 간결하게 분리를 시킨다는 그런 의미였죠. 자, 이거를 일목 적구의 진로를 네, 여기서 일목 적구의 위치. 아, 와, 기스가 가까스로 빠졌습니다. 그쵸. 두께를 선택한 걸로 보았을 때는 키스를 두껍게 빼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장 단으로 맞고 조금 더 벌어지게끔 빼려고 했는데 조금 가까스로 빠져서 그렇지 의도상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세트 포인트예요. 이것도 지금 배치 괜찮아요. 흰볼 뒤돌리기. 네, 편안하게. 아! 아, 이걸로 지났습니다. 네. 애초에 두께 선택이 조금 얇았습니다. 네. 일목 적구가 달려오는 모양도 조금은 불안했죠. 그렇죠. 여기서 조금 얇게 맞으면서 여기서의 위기를 가까스로 면했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옆돌리기입니다. 네, 무난하게 득점 네. 성공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김가영 가족, 김가영 선수의 가족들이 나와서 이렇게 또 경기를 지켜보고 있군요. 아버지, 어머니, 또 여동생과 네. 조카들인 거죠? 네. 너무 귀엽네요. 이모가 지금 경기를 하는 걸 지켜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뱅크샷. 짧은 각 출발. 어우,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한지은 선수가 마지막 득점을 아쉽게 놓쳤는데 승패에는 영향이 없을지 아니면 그게 빌미가 돼서 또 묘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지요. 아이고, 네. 이것이 당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어떻게 보면 이것도 조기 교육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이런 교육 아닌가요? 네, 눈에 익겠죠. 예. 자, 노란 볼 뒤돌리기. 회전량이 조금은 억제돼야 각도 형성이 쉬운데 여기서 회전량의 조절이 잘 됐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억각 뒤돌리기인데 분리를 시키는 속도를 보면 조금 불안하면은 세게 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볍게 탁 멈추듯이 치는 걸 보았을 때 김가영 선수는 분리에 대한 이런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모가 플레이하고 득점이 되는 걸 아나 봐요. 네. 자, 코너. 좋습니다. 네,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김가영. 1세트 경기와 좀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앞서가고 있는 한지은, 한슬기 팀이 좀 불안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한 점이 남았지만 만약에 김가영이 득점을 하고
또뭐 득점이 좀 까다로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뭐 잠그는 전략을 가져간다면 이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옆 돌리기 계속 뭐 배치는 득점 가능성이 높은 배치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 아, 부드럽게 각도가 좋아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뭐 득점 가능성이 높은 배치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김가영한테는 통하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뭐 어떤 선수가 와도 사실은 이 네. 당구라는 게 무조건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아, 이 옆돌리기도 네, 예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짧게 빠지는 장면도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이죠. 아주 신나게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저희도 밝아지네요. 그죠? 아이가 없는 모습 보고 있으니까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반면 김가영 선수는 밝을 수만 없는 상황이죠.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어요. 3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배치는 고민이 좀 되는 배치입니다. 그렇죠. 왼쪽 오른쪽 둘 다 뒤돌리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파란 공의 네. 왼쪽으로 앞돌리기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조금 헷갈리는 배치예요. 오른쪽으로 치자니 회전력을 많이 억제해야 할 것 같고 왼쪽으로 끌어치면 키스에 대한 문제를 조금 잘 배제해줘야 됩니다. 네. 내볼이 느리게 진행해야 하고요. 이래 치나 저래 치나 일목적구에는 힘을 또 실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해결이 짧았어요. 저는 조용히 이거 또 퍼펙트 큐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를 잠깐 했었는데 고비를 넘기지 못했네요. 또 LPBA 뭐 정규 투어에서도 퍼펙트 큐를 또 기록을 할 만큼 퍼펙트 큐와는 또 인연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퍼펙트 큐와 인연도 있지만 그만큼의 실력을 충분히 가진 선수기 때문에 네.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한슬기 뒤돌리기 출발했습니다. 조금 길어요. 네. 아쉽게. 이거 몰라요. 살짝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계속 쫓아오면 그렇죠. 예, 아무래도 네. 심리상 좀 불안감이 옵니다. 그러면 몸이 좀 경직이 되고 그렇죠? 스트로크도 편하게만 나가진 않잖아요. 평소에 내가 연습했던 나의 뭐 습관들이 조금 다른 습관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사카이 아야코 점을 낮췄어요. 리버스의 형태가 됐습니다. 네, 자 아래쪽 공간이 있는데 여기로 좋은 모자랐습니다. 회전력을 반대로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형태상은 네. 더블 쿠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죠. 회전력을 그러네요. 억제시키면서 네. 장장 단으로 패치가 뭐 쉽게 상대방에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3뱅크 샷을 시도할 수 있고요. 한지은 선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왔네요.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 자, 코너를 돌렸습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네. 이렇게 1점을 남긴 상태로 이런 소강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심리적으로 뭐 입스라는 현상이 올 수도 있고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세트 때 에소의 바자르가 10-2로 앞서가다가 10-9까지 추격을 당했는데 간신히 또 마무리를 짓긴 했었는데요. 그 상황이 좀 재현이 될지 지금 김가영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원뱅크 샷이 들어가게 된다면 동점이 되죠. 네, 이 경기는 모릅니다. 네, 여기서 득점됐어요. 됐습니다. 8-8 동점. 끄도름 현상으로 가까스로 득점이 네. 됐죠. 오 안도의 한숨이겠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빗겨치기 공격을 시도하고요. 회전량 잘 조절해서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드라마틱한 역전. 네, 김가영 선수가 다 했네요. 또 특히나 조금 뜻깊은 승리네요. 그러네. 조카들 앞에서 또 멋있는 승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9-8. 이게
네, 엄청난 역전 승리가 나왔습니다. 2세트 하나카드 하나페이가 여자 복식조 대결에서 승리를 맛봤습니다.